이 집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좀 하자면 네. 아이들 실종 사건이다. 저는 실종 이렇게, 사건이요? 네, 갑자기 실종? 이게 무슨 말인가? 예. 왜냐하면 엄마, 아버님 모두가 다 아까 예. 일상생활도 좀 보니까요. 마지막 모두가 다 너무 미션, 해야 되는 것에 너무 열심히 집중하시다 보니 아이가 안 보여요. 네. 도대체 이 아이가 몇 살인지, 이 아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게 안 보여요. 그래서 거기에 엄마, 아빠의 열심만 있을 뿐이에요.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.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. 네. 근데 어쨌건 그래서 잃어버린 아이들을 좀 찾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1번 원칙. 뭐냐면은 일단은 아이의 기질에 맞게 좀 엄마가 양육 태도를 좀 달리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. 아까 큰아이, 둘째아이, 셋째아이 약간씩 좀 다르죠? 예, 그래서 그거를 좀 유념하셔서 조금씩 양육 태도를 좀 달리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엄마가 그러면 양육을 달리 하면서 아이를 참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.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. 뭐냐면은요. 두 번째 원칙. 아이를 잘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쳐다보냐면 엄마의 코끝과 엄마의 발끝이 아이에게로 향하여 있으면 돼요. 근데 오늘 그 놀이평가하는 걸 보면 거의 어머님이요. 이렇게 하시다가 막 다른 거 막 이거 뭘 해줄까 막 이런 걸로 하시고 하든가 현서가 나 이거 심심해 그런데 아이고 맛있다 이렇게 엄마가 다른 반응을 하고 계시거든요. 네. 안 보고 계셔서 그래요. 안 듣고 계셔서 그래요. 그래서 엄마의 코끝과 발끝이 아이에게로 딱 향하고 있으면 애를 집중해서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세 번째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가 보여요. 그러면 그거 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가 하고 있는 놀이를 그냥 말로 어머님 지금 초보자시니까 네, 지금 놀이 초보자시거든요. 초보자시니까 말로 아 인형 갖고 놀고 싶다고 오 이게 다독다독 해주네. 아유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고 있네. 이렇게 그냥 좀 기본 아주 1단계 기초 단계인데요. 네. 읽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하시면 그러면은 훨씬 아이 키우시는 것이 조금 더 나아지실 것 같습니다. 네.